우리가 물론 수학을 하다 보면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. 그건 인정해. 왜냐면 그 암기를 안 하고 다 이해를 하려면 어떤 경우는 대학교 수학까지 넘어가 가지고 뭐 전개를 하거나 증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포기하고 그냥 단순 암기 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. 한데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암기를 해서는 안 돼. 예를 들어 볼까? 지금도 n분의 1을 곱해야 되는지 n제곱분의 1을 곱해야 되는지 잘 y가 빠져있어. y 왜 얼마를 곱해야 되는가 빠져있고, 그냥 기계적으로 n분의 1이나 n제곱분의 1뭐 이런 걸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. 그건 아닌데. 왜 얼마를 곱해야 되는지 그 경우에 따라서 n3승일 수도 있겠지, n3승분의 1일 수도 있겠지. 그게 어려운 거야. 선생님이 얘기했잖아. 최고차 항의 최고차 항 n제곱이면 n제곱분의 1, n4승이면 n4승분의 1. 최고차 항을 1로 만들 수 있는 방법, 그걸 말해.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. 4n제곱은 기본적으로 만 제곱을 풀었다면 x 뭐 그냥 x에 모르는 거야. n이 나오겠구나. 그렇지 않나? 얘네 풀면은 아무 모른다 치고 뭐 플러스 뭐3 있고 뭐뭐다 있다고 해도 결국은 최고차항은, 그러니까 최고차항은 제곱근 n제곱이라는 거는 최고차항이 n의 2승이 아니라 n의 1승인 거야. 제곱근이다. 그래서 제곱근 4의 n의 4승이다. 그러면은 얘 최고차항은 뭐뭐뭐뭐뭐뭐 n제곱이겠지. 이해되니? 그렇지. 그러면 최고차항이 여기 안에 있는 게 제곱이라고 해서 n제곱분의 1을 대려니까 어떻게 돼? 루트 씌우니까 얘는 따분이 되잖아. 그럼 못 풀잖아. 그래서 분모에 뭘 곱해주느냐 하는 거는 결국은 최고차항을 1로 만들 수 있는 애를 데리고 와야지 미지수가 남아버린다든가, 이렇게 최고차항인데 이렇게 남아버린다든가, 밑에 남거나 아니면은 이거 곱했는데도 최고차항이 뭐 n이 위에 남거나 아니면 밑에 남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못 풀지. 아니, 최고차항은 미지수를 분모든 분자든 없애야 된다. 왜? 최고차항을 가지고 무한대를 대입할 거니까 우리는. 그렇지 않니? 그래서 나머지 항은 최고차항의 미지수가 떨어지면 없으면은 나머지 항들은 어떻게 돼? 최고차 밑에 애들은 n분의 1 항도 있을 거고 n제곱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 n3승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, 얘들은 왜 신경 안 써도 되잖아. 무한대 넣을 거니까. 그렇지. 최고차 기준으로 뭐를 곱할지를 우리가 플랜을 짜야 된다. 절대 수학은 기계적으로 뭐 답안지에 뭐 n분의 1을 뭐 하던데 그래? 대충 n분의 1 하면 어떻게 나오겠지? 뭐 어떻게 되겠지는 안 돼.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요런 계획을 세우고 요렇게 들어가야 딱딱딱딱 작전대로 되겠지. 자, 그렇게 한번 다시 해볼까?